우리 국가 여러분 보내는 지크리닉의 이소연입니다. 사실 요새는 옛날처럼 단순히 마른 몸매보다는 약간 탄력있고 피부 결을 살리는 이런 거 많이 선호하시고 있긴 하거든요. 막 미끈하게 팔뚝이나 다리가 쭉 떨어지는 라인보다는 약간 근육결이 드러나면서 피부가 탄탄하게 올라붙는 이런 거 많이 선호하시고, 허리도 그냥 가늘고 이런 거보다는 허리에서 골반으로 이루어지는 라인이 아름답고 또 복부도 11자 복근이 좀 탄탄하게 드러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신 것 같아요. 예전엔 사이즈 감소, 지방 감소 사실 많이 하셨어요. 예전부터 많이 했던 게 지방 분해하는 약물 주입이라던가 고주파 시술, 그리고 얼려서 빼는 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 주입하는 거 이런 것들로 지방 파괴한 시술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사이즈 감소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라인도 살리고 피부 탄력도 줘야 되고 또 건강하게 또 근육결도 드러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셔가지고 탄력을 주는 시술을 같이 많이 병행하시기도 하고, 아무리 다리가 가늘어도 이제 셀룰라이티스는 예쁘지가 않거든요. 이제 이런 라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이런 시술들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계세요. 이제 가장 필수인 건 체지방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식이요법과 운동을 같이 하는 걸 가장 많이 권해드려요. 시술만으로 파괴할 수 있는 지방은 사실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이요법과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거를 권해드리긴 하는데, 이제 주사나 이런 시술들로 줄일 수 있는 지방의 사이즈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식이요법이랑 운동을 같이 했을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저희가 주사나 이런 레이저 장비 같은 것들로 지방을 파괴해드리면 이 파괴된 지방이 어딜 가느냐, 배출돼야 돼요. 배출이 되려 그러면 물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해주셔야 순환이 빨라지면서 죽어버린 지방들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죽었다고 해서 밥도 많이 먹고 영양분도 충분히 섭취해서 영양소가 많이 가게 되면 얘네가 다시 또 재생이 돼요. 그래서 시술로 죽여놓은 애들은 이제 충분히 배출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물도 많이 드시고 식이요법도 같이 해주시고 운동도 병행해주시면 훨씬 시너지를 내실 수 있어요. 사실 다이어트가 체질이 있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약 먹어도 아무래도 내 위장관이 먹은 걸 다 흡수하는 애들이랑 사람마다 먹은 거의 절반만 흡수하는 애들이랑 이거는 타고난 체질이 다른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살찌는 체질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위장관의 반응도 다르고 또 내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세포에 대한 반응도 다 달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끝나고 나면 다이어트는 성공했어도 요요가 다시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다이어트는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사실 평생 유지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많이 보시겠지만 이제 연예인들만 봐도 이제 조금만 살이 쪄도 다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마르고 날씬한 사람들 보면 타고나지 않은 이상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자기 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결국 체중과 먹는 거와 운동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삶을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요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자기가 자기 몸에 굉장히 예민해져야 돼요. 조금만 먹어도 내가 붓거나 살이 조금 붙은 것 같다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체중계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면 무섭거든요. 쪘을 것 같아서. 그러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뛰고 먹는 걸 줄이고, 1, 2kg가 다시 쪘을 때 빼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인데 이걸 외면하다가 5kg, 10kg가 돼버리면 그동안에 이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시는 거니까 내가 내 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것, 이게 가장 첫 번째고, 요요가 안 생기는 생활의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면, 일단 운동을 하실 때 근육량을 늘려주시는 거,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지방보다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들보다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근육량이 늘어나면 확실히 요요가 줄어들게 되세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침에 공복에 유산소를 하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일단 지방대사가 섭취한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쓰게 되면 이제 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쓰게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를 먹고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방금 먹은 걸 소화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군사를 정리하고 싶다 이러면 무조건 유산소 운동을 공복에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 말고도 얘가 요요를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침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심박수가 올라가는 운동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에너지 대사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아침에 걷는 거랑 한번 뛰어서 숨이 차도록 이제 심장 박동수를 올리고 난 다음에 생활을 하면은 하루 종일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아 양이 훨씬 늘어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방법. 마지막은 식이섬유랑 물을 많이 섭취하시길 권해드려요. 이제 먹는 게 내가 다 흡수가 된다 이렇지 않고 내가 먹는 거에 절반만 흡수된다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랑 물은 사실 이런 걸 도와주는 거예요.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위장관에 체류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흡수가 저해되면서 원활한 배변 활동이 되고, 이제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이런 위장관 활동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제 나트륨이 많이 쌓이면 사실 다이어트에 최악의 적이잖아요. 그래서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부종도 가라앉고 순환도 좋아져서 결국 독소나 이런 것들을 배출이 원활하게 되고 숙변 같은 것도 빠지기 때문에